숲에서 피리도 불어요. 숲에서 감사를 배워요. 숲이 즐거워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주말.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치유의 숲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탐방객 안내센터가 사람들로 북적이죠. 꼬마 친구들은 특별한 숲놀이가 얼른 시작하길 기다리는 눈치인데요. 드디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과 신나고 재미있는 숲놀이를 함께할 돌멩이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숲에 들어갈 건데 숲에 신나는 숲놀이가 되려면 우리 숲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한 약속 잘 지킬 수 있어요? 네. 숲속에서 놀고 싶어요. 숲속에서 애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숲에 와서 좀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획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숲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치유의 숲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양한 식물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서귀포 치유의 숲은 평균 수령 60년 이상의 편백숲이 조성돼 있어서 산림욕을 즐기기에 최고죠. 특히 탐방로가 잘 조성돼 있고 완만해서 어린아이들이 걷기에도 좋습니다. 이 숲에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 눈이 따라와요. 저 여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우와! 이 나무는요. 가지가 가시로 변신한 꼬지뽕 나무예요. 이 나무는 가시로 내 잎을 애벌레야 내 잎을 다 따먹지 마 하고 가까이 오면 찌를 거야 하고 말을 하는 거야. 저 이렇게 길고 뾰족한 가시도 내가 만져볼 수 있다. 용기 있는 친구. 자, 친절하게 다가가니까 용기 있게 손을 뻗어보는데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 이거 가시 장난 아닌데. 색다른 경험이죠. 도시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아이들과 숲 체험을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의 독특한 촉감을 느껴봤으니 이제 나뭇잎의 향기를 맡아볼 차례. 나무야. 우리 가족 가서 같이 냄새 맡아보아요. 갓 자른 나뭇잎에선 어떤 향이 느껴질까요? 고기향에다가 아보카도, 청국장, 청국장. 청국장 썩은 냄새가 났어요. 제주에서는요, 제피낭이라고 해요. 제피나무. 하지만 책에서는요, 초피나무라고 해요. 호랑, 나비, 애벌레가 저 나뭇잎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강한 냄새도 풍기면서 내 잎을 다 먹으면 너희들 배 아파. 다 먹지 마 하고 냄새로 말을 하는 거래. 나무와 잎을 관찰하며 숲과 인사도 나눴으니 본격적으로 숲 체험을 즐겨볼까요? 숲 선생님이 흰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펼치는데 뭘 하려는 걸까요? 주위에서 요런 나뭇잎, 요란 나뭇잎과 빨간 나뭇잎 주워와 볼래? 차비, 출동! 열심히 달려서 빨간 나뭇잎을 찾았네요. 아빠, 엄마의 도움도 받아서 찾은 나뭇잎들을 흰 손수건에 올려봅니다. 낙엽을 이렇게 모아보니 참 예쁘죠? 자, 나뭇잎은 뭐 하는지 알아? 나뭇잎은 있잖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어. 이산화탄소랑 저기 하늘에 떠있는 햇님이랑 이 나뭇잎에서 비빔밥처럼 막 비벼서 뭘 만드는지 알아? 산소? 맞아. 우리는 그래서 이 나뭇잎 덕분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먹는 숲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돼. 길 줄이기. 길 줄이기. 맞아. 너무 많이 심기. 냉장고 계속 열지 않기. 맞아. 냉장고도 계속 열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숲을 위해 작은 다짐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숲의 고마움을 배우며 숲을 만끽하는 이 시간이 가족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죠. 너무 많이 깔끔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살 게 없으니까. 저희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인간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도 자연의 일부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숲을 울리는 새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새소리의 비밀은 이 나무조각에 숨어있는데요. 체험객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이것은 딱따구리 목공의 품입니다. 피리도 만들고 딱따구리도 만들고 벌레도 만드는 그런 놀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에 따라 딱따구리 집을 만들어 보는데요. 몇 개의 나무 조각을 이어서 딱따구리 소리를 낼 수 있다니 아직은 믿기지 않는데요. 이렇게 나무 조각을 끈으로 잘 묶어준 뒤 당기면 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와 제법 비슷하네요. 이렇게 자연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새소리를 낸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오늘 배운 숲의 이야기를 그리며 마음속에 추억을 새겨봅니다. 오늘 숲 체험이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설명도 듣고 체험도 하고 딱따구리 그 소리 내는 악기도 만들고 재밌게 활동하고 잘 놀았어요. 앞으로도 좀 자주 오고 마스크 벗고 좀 많이 이렇게 걷기도 하고 숲도 자연도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감으로 숲을 느낀 시간. 자라나는 숲의 나무처럼 가족들의 추억도 쑥쑥 자란 하루였겠죠. 남은 5월, 행복 가득한 서귀포 치유의 숲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